오, 무서워. 여기 있는 공룡과 동물들이 얼굴을 돌리면서 허팝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 오, 어떻게 이게 진짜 가능하지? 오,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근데 이렇게 얼굴이 움직여요. 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정말 신기한 종이 입체 공룡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 이게 그냥 종이에요, 종이. 종인데 여러분들, 이 얼굴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로봇같이 종이 얼굴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오, 여러분들 보이세요? 공룡 눈이 허팝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 오, 그럼 이번에는 공룡 세 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 녀석들 얼굴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허팝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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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와, 진짜 신기해요. 이 친구들 얼굴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허팝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얼굴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입체 공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공룡 만드는 도안 한 장이랑 가위 그리고 풀만 있으면 돼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안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거를 이대로 출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 모양 따라서 허팝이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다 잘랐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 모양대로 이렇게 다 접어주면 되거든요. 자, 한번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얼굴 가운데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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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번씩 접어줄게요. 자,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면 짜자잔, 이렇게 공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룡 얼굴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여기 놔두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보면은 공룡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오, 신기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요. 오잉, 오이, 이렇게 세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로봇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인데 이렇게 얼굴과 눈이 움직이면서 허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오,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입체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도안이 다 있어요. 구글에서 일루션 드래곤이라고 검색을 해도 다 뜨거든요. 우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대박. 오, 무서워.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엄청 무서운, 무섭다 해야 되나? 어쨌든 밤에 보면 엄청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밤에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딱 한 개 놔두면 가다가 오! 깜짝 놀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오, 이걸로 이렇게 장난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거 뭐지? 일루션 드래곤이라고 해서 입체 효과를 가져다 주는 종이 공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모두들 그럼 안녕. 안녕. 움직이나? 안녕.